자, 35입니다. 구독 션에 조회수 탭 30. 구독 션에 테마 검색 가서 조회수 랭킹을 전국을 하든지 경상남도 하든지 하면은 나옵니다. 요것도 아주 중요합니다. 중요하고 또 지지옥 션에 가서도 탭 52가 있습니다. 지지옥 션에. 그것도 지지옥 션에 가서 누리보면은 탭 52가 어디 갔더라 내가? 여기 있네. 지지옥 션에 가서요. 그 랭킹 경남 지역도 10 50이 나오고 전국에서도 10 50이 나오고 막 나와요. 나오니까 그거를 여러분들이 검색을 해서 한번씩 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자기 지역에 랭킹 50이 달린 게 뭔지 볼 필요가 있고요. 자, 그다음 넘어갑니다. 35번 구로구 오류동의 빌라. 요거는 문제 있다 문제 없다. 문제 있습니까? 문제 없습니까? 문제 없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그러면은 구로동의 오류동 빌라가 문제가 없는가? 자, 한번 보겠습니다. 전용이 상당히 좋아요. 60이니까 한 8개는 크죠? 20에 112697. 선순위 있을 때는 저는 세무서가 제일 겁나요. 세무서가 제일 겁납니다. 자, 구로동에 전용이 17평, 18평 크죠? 사실 지금까지 봐서는 좀큰 평수예요. 3차로 유사프로가 됐는데 선순위 세입자가 도시보증공사를 연결을 해서 지금 1억 3천짜리가 있습니다. 있는데 요거는 특별매각 조건이 아닙니다. 아시겠어요? 우리가 지금까지 본거 있죠? 뭐 포기하고 뭐뭐 특별매각 조건 이거 아닙니다. 자, 그래서 이게 쭉 이렇게 보면은 예상 배당표를 보면은 이렇게 이제 뭐 나와요. 이건 낙찰이 되면은 이거 1억 4,300 가지고 여기 김용옥이라는 임차인이 이렇게 다 받아가고 1억 3천을 받아가고 뭐 이리 받아가더라. 근데 요 보기에는 세무서가 지금 안 보입니다. 안 보이는데 세무서는요, 저는 이렇게 봅니다. 제일 위에 법원 바로 가기. 해당 사건 법원 정보 이렇게 들어가지고 제일 밑에 당사를 보여요. 당사자 내역에서 교부권자 봅니다. 교부권자. 여기서 보면은 요거 조심해야 돼. 요거. 근데 이긴 거는 보통 국민주택 뭐 관리공단인가 뭐 그거야. 주로. 그래서 긴 거는 별로 딱큰 문제는 없는데 이것도 잘 모르겠어. 서대문 세무서를 이야기하는 건지 이제 이게 조금 아리송합니다. 무슨 말이죠? 이게 없으면은 아무 변수가 없어요. 없는데 이 교부권자 특히 세무서. 이 세무서가 세입자 전입학점보다 빠르면은 금액이 있으면은 금액이 그만큼 세입자 작게 받아가잖아요. 그래서 이제 문제가 생긴다. 그런 거를 조금 연구를 하고 들어가야 된다.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조금 찝찝하다며 찝찝하다. 알겠죠? 구독선 예상 배당표대로 여기서 하면 되는데 여기서 이렇게 이제 1억 3천을 다 받아가는 걸로 해주면 좋은데 아까 보니까 교부권자가 있었죠? 교부권자가 등기부는 안 나타나는데 문건 송달 내역 보면은 조금 나올 겁니다. 그럼 그럴 때 여기 보면은 이제 압류권자 이런 게 있네요, 그죠? 압류권자 이제 위에는 교부권자, 요는 이제 압류권자죠. 압류권자 요것들이 문제입니다. 이게 조금 알 수가 없으니까 까리봉성합니다. 까리봉성. 그래서 이런 거는 들어가기 조금 찝찝하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고매 어떠면 확실하게 알 수가 있는데 자 넘어갑니다. 36번. 서울 금천구 독산동 빌라는 낙찰 금지. 자, 그냥 봅시다. 2억 3,400인데 건재당 있고 임차권이 뭐 해놨고 주택도시보증공사 하는데 여기 특별매각 조건 포기조항 이런 게 없죠? 안 보이죠? 안 보이는 것은 요거는 이제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임차인 게 많이 있으니까 낙찰더라면 안 되겠다는. 자, 넘어갑니다. 30번. 강서구 화곡동 빌라는 문제가 없는가? 37번. 채권자인 주택도시보증공사 배당금이 임차인 부당한 경우에도 채권자는 며칠 내에 배당받지 못하는 자에 대해서 포기하고 말소한다. 이는 특별한 조건이죠. 붙었죠? 그럼 이런 거는 이제 따져보고 들어가면 되는데 별 문제 없이 안 되겠나 싶습니다. 강서구 화곡동 요거는. 자, 이해가시죠? 좀 위험한 게 있고 안한게 있고 이게 왔다 갔다 움직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 대응을 해야 되겠다. 자, 38번. 토지는 내년도에
양도 소득세가 많이 오른다. 장기 보유 특별공제도 없앤다. 없앤다. 내년에. 자, 다시 보겠습니다. N쪽에 보면요. 사업용 토지 등 주택 외 부동산에 대해 자, 쓰러졌죠. 상가. 상가하고 또 뭡니까? 뭐, 상가라고 했어. 간단하게. 뭐. 상가. 상가도 내년에 토지와 똑같이 70%, 60% 달리겠다. 비사업용 토지도 마찬가지다. 이런. 요거는 보통 금액이 여기 많으니까 신경 쓸거 없어요. 그래서 내년에 상가나 토지나 양도소득세가 1년 미만이면은 외우세요. 77%. 2년 미만이 뭐? 66%. 상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상가. 상가도 마찬가지. 그러면 상가를 올해 팔 사람은 올해 파는 건 내년 파야 됩니까? 올해 파야 되겠죠. 잔금을 올해 받고, 올해 빨리빨리 능가족 되는 게, 좀 싸게 팔더라도, 그때, 또 모르겠다. 내년에 또, 또 뭐, 정권이 바뀌어가지고, 또 세율이 또 변동이 있으면 또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리 그대로 간다고 보면은, 이제, 내년에 씌어진다. 5년 이상이 지나면은 상가는 이제 2년 이상이 되면은 기본 세율로 달리는데 토지는 20%를 더 달린다. 10% 있는데 또20% 달리니까 아주 모양새가 안 좋다는. 그래서 토지 낙찰 받아갖고 돈 벌기는 텄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상가도, 뭐, 물론 2년 지나면은 상가는 조금 부드러워요. 상가는 2년 지나면은 기본 세율로만 달릴 테니까 별 문제는 없는데 토지는 기본 세율 플러스 10%에 이게 아니고 20% 돼버리니까 아주 세다면 예로 45% 65% 달리겠다 말입니다. 그래서 내년에 이 세율이 좀 너무 센것 같아요. 예. 자, 두바이가 아니고 두바이는 세금이 없대요. 양도소득세가 은꼬 취득세만 있고요. 뉴질랜드도 가보니까 그것도 양도소득세 개념이 없어요. 우리 한국만 이렇게 무엇이 양도소득세가. 그래서 상속세도 심하죠. 상속세 최고 세율이 50%거든요. 그래서 한국의 강남에서 아파트를 안 사고 캐나다 사겠다면 캐나다 사서 그거 가에다가 주고 빌면은 그거는 상속세 없으니까 자식한테 넣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자금이 이탈하는 거예요. 이 자본이 그죠? 상속세도 많으면 안 돼요. 이것도 좀 내놔야 돼요. 상속세가 무슨 뭐 50% 차이가 어딨노? 여러 40억짜리 아파트를 죽었다. 부모님이, 그러면은, 일괄 상속은 10%거든요. 그러면 이제, 뭐 10억이니까 10억 공제하면 30억 아닙니까? 30억에 50% 해피면 한 15억 정도를 세금을 내놔 준비해야 돼. 그럼 자식들이 10억 상속 받는데 15억 세금 내라 하면 우지 맞습니까? 돈이 없어가지고. 그럼 40억, 50억짜리 아파트 있는데 10억 내라 하면 있습니까? 4억 내라 그러면. 그럼 그거 팔아야 되죠. 팔면 또 70%만 샀고, 이게 막 나오비니까 또 문제 생기는 거고. 그래서 너무 세금을 많아가지고, 취득세, 보유세, 보유세도 그렇죠. 지금 뭐, 두 개, 세 개가 있으면 뭐, 7천만 원, 1억 샀다, 요새. 아이고, 네. 그래, 우찌 내느냐고. 자, 하나 봅니다. 부산 동래구 지분은 위반 건축물이고, 지분이라 대출도 안 되고, 뭐, 쓰라는데, 그건 한번 보세요. 이거는 인수가 생기는데, 누가 인수가 안 된다 그래서 내가 막 쓰라는 겁니다. 시간 없어서 넘어가겠습니다. 자, 40번. 홍길동 명의로 아파트 담보대출은 규제를 하지만 길동, 전자상거래 대표 홍길동이는 아파트를 사도 규제가 없고 대출이 잘 된다. 자, 신문 보세요. 20억 집 사는데 18억 가능합니다. 구멍 뻥 뚫린 사업자 대출. 그죠? 예로 15억 넘으면 대출이 안 되죠? 근데 20억 사는데도 18억 대출이 된대요. 그럼 누가 하느냐? 주로 이제 이 법인을 만드는데 이야기를 보니까 홈택스 가서 사업자 등록을 하면은 3일만 나온대요. 사업자. 그러면 이제 사업자 나왔으니까 나는 전자상거래의 대표다 이야기입니다. 그럼 예로 유튜브에 나는 크리에이터 하는데 사업장이 필요해서 강남의 아파트를 25억짜리 산다면 대출에 돌아가면 그거는 또 90%가 되는 거예요. 요거처럼 20억짜리가 뭐 20억 사는데 18억도 가능하대요. 참, 우리나라는 별천지야, 이게. 머리 좋은 사람이 많아가지고. 그래서 지금 규제는, 가계자금 대출에 대해서 지금 규제를 하는 거지. 담보대출, 주택담보대출, 임대대출 규제를 하는 거지. 기업대출이 되게 돼버리면은, 제목이, 기업대출이 돼버리면은 규제를 안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또 문제예요, 그냥. 그래서 이 대출이, 요런 쪽에 구멍이 뻥 뚫린 사업자 대출이 되더라.
여러분은 이런 편법을 쓰면 안 됩니다. 아시겠어요? 네, 안 된다겠어요?